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아침 영상 인사는 북한산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대단했었습니다. 33만 명의 히로시마 인구 가운데 14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 제일 한국인이었습니다. 5만여 명의 부상자도 나왔고요. 8월 6일과 8월 8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1945년 처음이자 마지막 사용된 핵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을 챙겼습니다. 모처럼 모국의 대통령을 맞이한 그들은 눈물과 감동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가운데 유명한 이도 있었습니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의 차남 이유공이 33살의 나이로 희생당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이종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양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나에게 무엇일까요? 미국, 영국 사람들, 선진국, 그들은 가장 으뜸으로 꼽는 제일 소중한 것을 가족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요, 가족보다는 먼저 건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건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신과 마음이 사는 집이 육신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과 마음이 살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부터 챙길 것인가? 오늘도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